전국 각지에서 황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실 황소 공포증 환자분들, 지금부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이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두 요리사분들께서 선지 해장국을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.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와 황소 공포증 약을 희석시킨 물을 뿌려주면 약이 들어간 통에 선지 해장국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. 황소 공포증 약 그리고 물, 황소를 지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 약을 통해 황소를 지울 수 있습니다. 이젠 황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. 황소의 머리에서 나온 비듬, 고대 벽화의 황소 그림, 노상 방면, 황소 오줌, 불법 침입한 황소 발자국, 입냄새가 나는 황소의 입김까지! 저건 뭐야? 어떤 새끼가 선지해장국을 여기다 흘려놨어? 짜증나게. 물론 전 아닙니다. 이게 아니라 다른 실험을 해볼게요. 자, 내가 엄마한테 속아서 선지해장국을 먹다가 가슴에 흘렸어요. 이게 뭐야? 먹은 것도 억울한데 옷에까지 흘렸어. 진짜 짜증나겠다. 엄마 이리 와서 나랑 맞짱 떠봐요. 이럴 수도 없잖아요. 난 효자니까. 이때 우리는 황소 공포증 약을 꺼냅니다. 그 다음 살살 문질러주면 선지 자국도 지워지고 우리들의 놀란 가슴도 힐링됩니다. 이석일조. 그 반대인가? 세탁기에 약을 넣고 빨면 황소가 입던 옷도 아주 하얗게. 근데 황소가 싼 오줌이 아니라면 안 지워져요. 제 오줌 쌌나봐. 자, 이 스펀지에 황소의 피를 모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 손에도 황소의 피가 아주 흥건하게 묻혀있는 상태이지요. 이 끔찍한 손과 스펀지를 황소 공포증 약을 희석시킨 물에 담궈주면 감쪽같지. 이 약 하나로 무려 500마리의 황소를 지울 수 있습니다. 근데 황소는 500마리인데 뿌리는 건 10번이면 다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황소 머리를 좀 해가지고 한꺼번에 지워야 돼요. 우리 옆집 황소, 윗집 황소, 그리고 황소같이 생긴 내 얼굴. 우리는 바로 이 약을 통해 우리 집 천장에, 우리 아이 책상에, 그리고 화장실 곳곳에 있는 황소들의 흔적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 10번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왜 8번이지? 제가 뻥을 친 게 아니라, 진짜 10번 맞는데 원래? 그럼 공짜로 더 드릴게요. 10원만 더 주세요, 그럼. 덤벼 황소 새끼야. 근데 10원은 너무 짜니까 퀴즈를 낼게요. 1빼기 800빼기 220빼기 3677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집에서 타이어 청소를 하고 있으면 제가 그 좀만 더 드릴게요, 그러면. 근데 진짜 10번 맞는데. 또 회사 망하겠다 이거.